분의 싸움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와우. 히든싱어 영탁편의 최종 우승자는 바로! 바로!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와! 와! 합포 차이인가? 박영탁과 김희석 중에 신발 던질거 신발 던질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10년 동안 이 두 번 중에 우승자는 바로 김희석과 박영탁, 박영탁과 김희석 바로 바로 축하합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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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지마 왜 왜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바로 축하합니다. 아, 저희 영탁 씨 대단하네요. 모창 능력자로 나왔을 땐 탈락했지만 원조 가수로 나와서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우리 영탁 씨는요 99표 중에 70표입니다. 자, 희석 씨도 잘했습니다. 우리 희석 씨는 18표로 본인의 득표수 곱하기 10만원, 180만원과 함께 체력 유지에 좋은 한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자, 그리고요 히든싱어 왕중왕전이 펼쳐지는데 영탁 씨를 대표해서 우리 김희석 씨가 출전하시겠습니다. 일단 그 희석 씨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일단 왕중왕 전 갈 때까지 제가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를 또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네. 언젠가 좋은 무대에서 같이 또 노래하는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네.